오늘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을 봐주시면 창세기는 지난주 나눈 것처럼 두 가지 내용입니다. 시작인데요. 창세기라는 뜻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인류의 시작. 그래서 인류의 시작 내용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작을 설명하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두 가지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된 민족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예배자 된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심판이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류를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자녀가 등장하는데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형제자매인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네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야곱.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곱의 열두 자녀가 열두 지파가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조상이 누군가요? 그러면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혈통적으로는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딱 통독하실 때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시작이다. 결국 우리 인류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끝이구나.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셉에서 끝난다. 요렇게만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머리에 싹 외워두시면 돼요. 자, 프린트물에서 눈을 떼주시고 창세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시작. 두 가지의 시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인류의 시작.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나 했더니 강의안을 안 보시는데 칠판을 보고 계시네요. 인류의 시작은 총네 가지인데요. 자, 네 가지 뭔가요? 창조, 네, 타락, 심판, 구원. 이 구원의 단계에서 노아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노아의 세 자녀 이름이 뭐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려주기 위해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렇게만 머리에 넣고 이제 양육안을 봐주시면 양육안은 지금부터 66장의 양육안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안을 요렇게 하면 지금 칠판에 있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 1533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제일 위에, 왼쪽에. 그리고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만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기록한 1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로를 열고 하나님이라는 표현 옆에다가 초록색으로 글자를 설명해 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 엘로아흐라고 해서 복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단수, 혼자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복수형,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오시면 창세기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기원, 시작, 혹은 지금은 영어로 제네시스, 이렇게도 말하죠. 기록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고, 기록 연대는 BC 1440년경. 다음 주에 저희가 창세기의 연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연대표로 공부를 해보면, 아담이 창조된 때가 기원전. 기원전이라는 건 비포 크라이스트, BC.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4000년경에 아담이 창조됐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성경 족보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2024년까지 포함해서 60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 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짧은 역사인 것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1번 창조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창조의 내용이 기록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뭐 만드시고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그래서 온 만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배경을 만드셨고, 둘째 날이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뉘어서 만들게 하셨다. 네, 삼일째는요? 땅과 식물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내용물들을 채우시는데, 사일째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오일째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채우시는 거죠. 6일째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다. 아담의 의미는 인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와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쉬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크리스천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의 뜻이 뭘까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주일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보통은 Sunday,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Lord's Day, 주일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생겨요. 이날을 왜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계론 때 지난 시간 나누어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다. 현재 안식일은 어느 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크리스천들은 주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지금 현재로 치자면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그런데 신명기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시 기록이 되는데 그때는 이유가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이다. 그랬는데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다시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바뀝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후에 7일 때 쉬셨다는 의미와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쉼을 상징하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고 있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가 이단이지요?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두 번째, 세 번째 스텝 때 이단과 타종교에 대한 전체 프린트를 한 장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정확히 살펴보고, 어찌됐건 제7일 안식교에는 성도들은 원래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비추어 볼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꼭 주일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월요일도 괜찮고 화요일도 괜찮고 금요일도 괜찮고 토요일도 괜찮고 다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으로 가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식일을 올바로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하지만 구원의 이유를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교리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돌이키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게 된 것, 이게 이제 제7일 안식교의 스토리입니다. 자, 어찌됐건 밑에 핑크색으로 제가 태초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시간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창조물은 뭐라고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지옥을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2장 4절부터 7절까지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땅에 있는 티끌입니다. 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를 믿으시기를 바라되, 연세가 드시면서 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 성전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성형수술을 하시는 건 괜찮으나 그 성전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카고에 와서 제가 깨닫고 있는데, 봄에 싱그러운 나뭇잎과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카고는 특별히 뭐가 아름답냐면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태어났을 때의 그 젊음이 아름다움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아름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순복음 중앙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우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누구의 모습대로 지어진 거라고요?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는 세 번째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여기 코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생기가 루아흐라는 뜻입니다. 루아흐가 무슨 뜻이라고요? 영. 하나님의 영을 그 티끌로 지어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대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산 존재, 생령. 이게 네페슈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부딪힐 때 혼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은 티끌과 흙과 그다음에 영과 혼으로 지어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육체로는 물질과의 관계를 맺고, 혼으로는 강아지 같은 혼적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영으로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장 특별한 특징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림에 있는 어떤 곳을 가봐도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신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영혼도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다. 아마도 하란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대륙 이동설이라고 해서 대륙이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과학자들, 지질학자들도 얘기하기를 하나의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의 중심은 하란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네 가지입니다.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 하나가 있는데 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요걸 먹어야 영원토록 사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제 타락에 대한 내용이 3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속임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넌 죽지 않아입니다. 지금도 장례를 치르면서도 내가 죽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와 죽음을 보면서도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라는 것은 너의 삶의 주인이 너라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거 뭐 이렇게 되는. 세 번째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같이 설명했고요. 네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더라.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먹음직도 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과 보암직도 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과 탐스러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 범죄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영이 죽은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두 번째, 육이 죽었습니다. 고된 일, 원래 출산할 때 이 출산의 고통이 없던 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질병이 다가왔다. 남성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일을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복음이라는 단어가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복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뱀도 역시 심판을 받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배로 기고 흙을 먹을 것. 사람이 뭐로 지어졌다고요? 흙을 먹을 것. 그러니까 사탄의 심판이 흙을 먹는 것이라면 뭘 먹는 건가요? 사람 먹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심판받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고 죽은 자들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들을 먹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중독된 사람들의 얼굴과 삶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죄에 빠지면 가족 전체가 이 죽음의 늪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대표인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리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130세에 얻은 셋 그리고 노아의 자녀까지의 계보가 5장에 기록이 됩니다. 홍수로 넘어갑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니까 죄로 인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큰 배,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배에 들어간 후에도 일주일을 더 기다리셨다.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다. 그리고 365일 뒤에 배에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내렸다. 그래서 비가 온 날은 며칠이요? 40일. 그런데 노아가 배에 들어갔다가 배에서 나온 건 며칠이요? 1년. 거기다가 이제 7일을 더하시면 돼요. 365일에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에 일주일을 하나님이 기다렸었으니까 365 더하기 7을 하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6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와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막 벌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주셨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와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그들의 상징하는 어떤 표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무지개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요? 갈색? 빨주, 노초, 파남, 갈? 아니요. 아, 빨주, 노초, 파남, 보. 그런데 무지개 중에 뭐 하나를 뺐습니다. 색깔을. 동성애자들 그 무지개 보시면 색깔 하나가 없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 보. 일곱 개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죠. 빨주, 노초, 파, 남색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라색만 넣어서 6, 사탄의 숫자거든요. 그런데 남색을 왜 뺐느냐? 남성을 상징하는 성에 관련된 이 색깔이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개들을 보실 때에는 일반 무지개인가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인가를 이 남색깔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취한 노아가 나오는데 그 자녀가 셋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프리카계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다크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형제들에게 속한 종이 될 것이다. 질문입니다. 함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뭔가요?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옷 벗고 자고 있었는데 그 민망한 모습 보고 이 함이 어떻게 했나요?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자고 있다고 이랬는데 형제들이 뒷걸음치고 들어와서 옷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왔는데 깨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함이 그랬다더라, 민망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대로 저주해버립니다. 그 저주 때문에 함의 자손들은 형제들에게 속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다크피부를 가지신 우리 많은 분들의 인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들의 이 종으로서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야벳에게는 노아가 뭐라고 축복하냐면 창대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 축복입니다. 이 야벳의 자손들이 주로 유럽계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유럽입니다. 그 유럽으로부터 나온 가지가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가 셈에게 축복을 하는데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시아의 민족들입니다. 이 축복은 뭐냐면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영적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세계적인 이단도 한국에서 나오고 세계적인 크리스천의 부흥도 한국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정말 콩알만큼도 안 되는 나라에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크리스천들이 나오고 그리고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인 것. 인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어떤 말로 축복하고 저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올무가 갈수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아의 홍수에 350년 뒤에 950세에 죽었다. 그리고는 네 번째 구원입니다. 민족들이 시작됐는데 샘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다. 배경,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언어의 통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던 것 때문에 신할평지, 당시 신할평지는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건축했는데 방법은 돌 대신에 벽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과 아담에게 제사를 드릴 때 주셨던 첫 번째 도구는 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을 인간의 의지로 깎지 않도록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두 번째는 진흙 대신에 역청. 그래서 원래는 돌과 진흙으로 예배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보기 좋은 벽돌로 깎아 만들고 역청을 사용해서 높아지겠다고 하는 재료를 바꾸는 일을 했던 것 때문에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목적은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활동하실 때 순복음 중앙교회의 성도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다가 더 자랑을 하셔야 된다는 것. 왜냐?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교회 연합하는 모임들에 가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우리 목사님만 챙깁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온 교회들을 보면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으로 인정도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것부터가 교회가 나누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 전 세계의 성도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함께 연합하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자, 이 생각 때문에 다른 교회와 목회자를 터부시하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는 그 심판이 뭐였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언어 공부하느라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벨탑 쌓았던 주상들 때문에. 그리고는 이후에 도시 건설을 그쳤더라. 바벨탑은 성인 동시에 도시이고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었는데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과거에 지구랏이라고 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셈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녀냐면 셈의 후손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려던 땅이 아니라 누가 가려던 땅이요? 거기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려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간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가 여기서 안 되겠다, 가나안으로 가자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땅으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 목적은 아버지와 가려고 했던 땅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떠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꿈을 꾸실 때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답은 너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는데 나도 함께 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이 곧 축복의 땅 가나안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내용들이 거의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약속은 뭐냐면 너는 복이다. 이 얘기 뭐냐면 너를 가나안 땅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축복의 땅 만드시려고. 그래서 아픕니다.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축복의 땅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가나안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 이루고 내가 너 부르면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실 때 제발 목 놓아 울고 슬퍼하시기는 하되 장례가 마치고 나면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크리스천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것 이거 전혀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왜냐? 나도 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은 잠시 잠깐 나에게 생명 주셨다면 일어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마치는 것 이게 우리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훈련 여정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일 텐데요. 아브라함의 여정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해 옮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내보다는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도 또 누이라고. 그러니까 총 두 번을 속입니다. 나 죽을까 봐 내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아내로 데려가겠다는데 남편이 보내버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쓰시느냐? 은혜 때문에 쓰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롯이 소돔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동행했는데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니까 네가 살고 싶은 땅을 지정하라. 그러면 네가 가는 그 땅의 반대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롯이 어디로 갔냐면 소돔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어떤 곳이었느냐?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시카고만큼 아름다웠을걸요? 그런데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풍부하여 땅이 넉넉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로 가봤더니 그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 동성애자들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동성애자들이 성 전체가 동성애에 빠져 롯을 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온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래서 롯이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천사들을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4장 보니까 전쟁 중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십일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현재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물질적인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찾으셨나요? 16장. 예.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의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싸움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그죠? 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할례가 나오는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의 언약을 기억해 하는 표시로 할례를 취었습니다. 1년 뒤에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방문. 사람 셋, 즉 야훼를 상징한다. 18장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방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에서 의인 50명 있으면 구원하십니까? 45명이면 됩니까? 40명이면 됩니까? 30명이면 됩니까? 20명이면 됩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롯과 두 딸만 구원받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다. 소금기둥 된 이유가 뭔가요? 과거를 돌아봤고. 네, 과거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내가 누렸던 그 축복들을 절대 놓지 못해서 명품 가방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다 가져가지 못하는 보석 이런 거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됐다. 요 얘기입니다. 두 딸이 롯을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두 딸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그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두 자손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삭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사건, 사라가 죽어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더라. 이렇게 내용이 정리됩니다. 밑에 내용들은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왼쪽의 초록색 부분입니다. 보시면 예배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를 떠나 타락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택하사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 네 명의 인물을 택하셨는데 핑크색으로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1번 아브라함 밑에 제목 밑에 초록색 부분 뭐라고 써놨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언제 알았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2000년 뒤에 벌어질, 2000년이 아니죠, 거의 3000년 뒤에 벌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 설교 때 나누었던 내용이죠. 이삭은 어떤 예배요? 말씀 앞에 순종한 예배자. 그래서 이삭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어서 기록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은 가는 자리마다 형통하여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야곱 밑에다 뭐라 썼나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소망이 있다. 네 번째 요셉은요?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도 총리가 되어 그 가족들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이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씩 담겨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예배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이 어떻게 예배 회복을 하는가, 그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이제 내용이 기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